중국에 다녀온 두 살배기 아기가 폐렴 증상을 보여 강원대병원에 격리 조치됐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중국 북경에 머물다 지난 19일에 입국한 두 살 아이가 발열 등 경미한 폐렴 증세를 보여 오늘 아침 강원대병원으로 옮겨져 음압병상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현재 아이의 검체를 채취해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도내에서 신종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인 사람은 모두 4명이며 이 중 3명이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 조치됐습니다.